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여초 커뮤니티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는 남성이다 보니까 페미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건데 오늘은 제가 팩트 폭격기의 모습을 보여드리죠. 여성시대는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는 여자들이 모인 곳인데 하루에도 수만 개씩의 연하 회사 짱남이랑 잘 되고 싶어 라는 연애 조언글이 쏟아지죠. 누가 봐도 내가 외모 딸리는 상황이야. 나 뚱뚱하거든. 근데 짱남은 키 크고 잘생긴 타입이야. 요요. 나 그 남자가 너무 좋아. 착하고 말도 잘 통해서 자꾸 생각나고 미치겠네. 라는 글이 있죠. 아마 여러분은 이 글에 이런 댓글을 쓰고 싶을 겁니다. 뚱뚱한 돼지년이 어떻게 존잘 키 큰 남자를 만나 꿈기라 돼지야 가서 비혼 비연애나 해라고 말이죠.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솔직히 키 크고 잘생겼으면 이미 여친 있거나 숨기고 만나는 중이야. 뚱뚱한데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다는 것부터 양심 없는 거지 뭐. 라는 말을 날려줬죠. 재밌는 건 저희 댓글에 부들거리는 돼지년들이 넘쳐난다는 거고. 남자랑 여자랑 같냐? 여초 카페에서 이런 댓글 진짜 어이없다. 라고 말하며 무지성 우덜식 100% 공감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페미니즘은 여자랑 남자랑 동등하자는 건데 여신은 페미가 아닌가 봐. 남녀가 다르다 말하고. 라는 말을 남겨줬죠. 또한 비슷한 시간에 나 뚱뚱한데 연애할 수 있을까? 라는 글도 있습니다. 편의점 알바하는데 후타임에 오는 남자 진짜 내 스타일이거든. 시간도 완전 칼같이 지키고 교대할 때마다 몸에서 좋은 냄새 나는데 나 30살 먹고 한참 연하남에게 두근거릴 거라 생각 못했거든.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? 라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자는 보통 자신이 아무리 뚱뚱해도 통통하다 말하는데 여자 아가리에서 자신을 뚱뚱하다 말한 건 진짜 말도 할 수 없게 뚱뚱하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은 이 돼지녀나 서른 처먹고 잘생긴 연하남 만날 수 있겠냐? 라는 댓글을 달고 싶으시겠죠?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30살 먹고 알바나 하는 뚱뚱한 여자가 연하 존잘남을 어떻게 보셔? 몽골처럼 납치해오는 거 정도면 가능할 듯 이라는 말을 남겨줬죠.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 여백이 많으면 사진 개같이 나와. 나 현실은 예쁜데 사진은 돼지 새끼처럼 나오는 게 스트레스 받아. 라는 말을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여자에게 사람 앞에서 못생겼다 원래 말 못해. 사진빨 안 받는다 라는 말은 못생겼다는 뜻이야. 라는 팩폭을 우리 언냐들에게 날려줬죠. 이 시발년들은 비혼 비연애 한다면서 왜 이렇게 남자를 많이 만날까요? 남친 있는 상태에서 소개받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병신 같은 소리에 우리 여자들은 우리 애미도 그렇게 아빠 사귀면서 계속 선봉걸레야 라고 말하면서 공감하는데 저는 그냥 걸레잖아 뭘 돌려 말해.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지랄 발광을 떨었을 거면서 쯧쯧이라는 말을 날려줬죠.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모든 글은 2023년 9월 10일 약 30분 동안 작성된 글들의 댓글이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비읍시옷 같은 인간들인지 잘 보이시죠? 지들은 개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주제에 남자 만나고 싶어서 허버허버 웅행거리고 남친 있으면서 소개받는다는 걸레짓을 응원하는 우리 여자들. 이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다는 여성시대의 진실입니다. 참 알만하지 않습니까? 우리 여자들 제발 비혼 비연애 좀 해주세요. 그렇게 아가리로는 비혼해야 한다 비연애해야 한다 말해놓고 왜 이렇게 남자를 좋아할까요?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들은 여성시대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글인데 글의 절반 이상이 남친 아니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믿겨지시나요? 한심하기 짝에 없는 여성시대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. 은희의 팩폭이 시원했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오늘의 한줄 요약. 인연들이랑 만나는 남자가 불쌍해서 팩폭해줬다.